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 번째 날이야.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로 돌아가신 거야. 반갑습니다. 오징어 게임에서 기도남 역할을 맡은 김서연이라고 합니다. 신발을 가리다가 왔어요. 대본을 이렇게 딱 봤는데 종교적인 거하고는 조금 저는 거리가 멀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 성격이 짙을 것 같은 인물이라면은 무슨 목사라고 썼을 거예요 아마. 근데 그냥 기도남이에요. 물론 기도를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쪽보다는 종교적인 거하고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.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평생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 겁이 날 것 같아요.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여섯 번째 날이에요. 전 무교예요. 배우가 스님 역할도 할 수 있고 기독교인 역할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. 배우는 어떤 역할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무교를 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어!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어. 제 역할이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인물로 저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.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.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지인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아는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영상통화하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서 영상통화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. 다른 배역이었을 때 기도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이 죽이고 싶죠.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... 다른 배역 다 끝나고 기도남이 제일 마지막으로 뽑힌 걸로 알고 있어요. 기도남 역할을 감독님이 못 찾아가지고 추가로다가 이틀 동안 오디션을 다시 봤어요. 그때 잡힌 거예요 제가.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 역할이 하나 있긴 해요. 관상에서 제가 가짜 수양대군으로 나왔어요. 킁킁 거리면서 이렇게 연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역이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길 잃은 어린 양아, 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? 워낙에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.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실 말 하시고 또 우리도 할 말이 있으면 정신은 없네요. 어쨌든 뭐 좀 더 좋은 역할,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길 희망하겠습니다.